8월 6일 KBC 태풍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24에서 26도, 낮 기온은 30에서 33도로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남해안으로 여행은 50대 3명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량 충돌 사고로 모두 숨졌습니다. 상대 차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운행기록 장치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신상정 정의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중인 양근덕 할머니를 위로하고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은 오는 10일 강남로 일대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과 평화 위협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와 서구, 남구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앞으로 소득 기반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드는 종합적인 섬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고 관한 광주 서구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복층 부분에 대한 추가 측량 조사를 벌여 붕괴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 검출률이 두 달 새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휴가철 눈병 감염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